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트 시그널 시즌4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해. 직업을 많이 봐요? 저요? 사람을 봐요. 지난 방송에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직업을 궁금해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난 지영 씨도 궁금해. 지영 씨 궁금하죠. 되게 의미 있는 다 궁금해. 되게 의미 있는 얘기. 되게 애때 보이는데 얘기할 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애때 보이다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출연자의 어려 보이는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 몸에 앳돼 보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틀린 표현이죠. 네, 에티가 있어 어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몸에 앳돼다이기 때문에 앳돼 보이다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앳돼다와 보이다가 함께 쓰일 때는 앳돼다의 어간인 앳돼에 연결어미 어를 결합해서 앳되어 보이다로 써야 합니다. 네, 앳되어 보이다의 되어를 되로 줄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음의 앳돼 보이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앳돼 보이다가 아닌 애 모음을 쓴 앳돼 보이다가 맞는 표현이란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얀색 드레스로 뭔가 드레스 코드도 좀 일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뭐 코드와 상관없이 나는 추우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토론 자료와 드레스 코드, 형식이 없는 산모 토론이라며 흥행 카드로 야심차게.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특별한 곳에 갈 때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표현하곤 하죠. 먼저 드레스 코드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드레스 코드는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과 격식, 모양, 색상 등을 정해놓은 옷차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렇다면 드레스 코드를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이 드레스 코드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바로 옷차림 약속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